세 번이군요. 세 번 누르셨어요. 아하. 이게 초기에만 조금 연기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동간 예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 소리가 좋아지고 네. 이걸로 다시 꺼질게요. 아직까지는 고급유만 드셨죠? 네, 그렇죠. 고급유다. 아, 네. 리터당 얼마죠 지금? 리터당 네. 지금 2,000원인데도 있고요. 네. 한 1,800원 하는데도 있고. 아. 네, 전 GS만 듣습니다. 아, GS 홍보해 주셨네. 안녕하십니까. 예. 에스모티브 최작가. 네, 천안툴레 레겟노드 박 대표입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께서 지난 3개월인가요? 그럼? 아, 4개월 됐습니다. 아우, 4개월 됐군요. 네. 4개월간 정말 리얼하게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리뷰라고 하면은 협찬 받아서 정말 잠깐 시간을 타거나 하루 이상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리뷰의 일반적인, 완전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들어야 되니까 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죠? 네. 일단은 참 좋습니다, 차가. 제가 이제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럽고 너무 훌륭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한 4개월 동안 타보시니까. 지금 4,500km밖에 예. 안 탔는데 예. 그래도 4,500? 뭐 별로 안 타셨네. 네, 별로 안 워낙 바쁘시니까. 예. 저는 또 카니발이 한 대 있어서 맞아요. 예. 그거 이제 주력으로 타고 다니고 데일리가 아니라 주말용으로 많이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작 M4, M3가 이제 예. F80인데 이제 그걸 타시다가 이걸로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못 탔고 예. M2를 M2 타다가, M4로 그랬어요. 넘어온 상황이에요. M2도 컴페티션이었나요? 네, M4도 이제 컴페티션인데 제가 예. 좀 운전 재미는 컴포트예요. 아, 네, 아. 되게 이제 쇼바디다 보니까 예. 예, 날렵하고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죠. 역동적이고 예. 더 재밌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그렇죠. 옵션이라든지 네. 또 예를 들어서 좀 하차감도 그렇죠. 좀 다르고요. 냉정하게 네.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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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네. 고민 많이 하다가 너무 좀... 왔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너무 만족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두 달까지는 좋았는데 네. 뭐 지금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능력만 되면 네. 제가 네. 이제 이거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뭐 리스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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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능력만 되면 너무 너무 솔직히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솔직히 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네. 많은 이 차를 저도 또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 많은 유튜버들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그렇죠. 네, 뭐 소장하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우리 또 이번에 확 바뀐 앞모습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4개월 전으로 돌아가셔갖고 네. 돈이 있어요. 네.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전 다시 선택할게요. 오야. 그 윗급으로 예, M5도 있고 예, 있죠. M8도 제가 그렇죠. 다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예. 뭐 M8은 2억 2천만 원이고 어우, 네, 야. 네, 그 금액이 상당히 상당하네요, 네, 높기 때문에 좀 그랬고 사실 좀 비교될 만한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예, 네, M8의 이제 마력도 100마력 정도 높기는 하나 사실 이것도 510마력을 제가 어디서 쓸 어우. 마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우. 공도에서는 못 써요. 네. 네. 지금 와이프랑 단둘이만 타고 하기 때문에 M4를 선택했는데 예. 저는 지금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성능의 예. 디자인에 좀 컴포트와 운전 재미를 가진 좀 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헐크를 데리고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헐크의 유지비가 어떤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아, 유지비는 예. 사실 지금 이제 3년 보증이 들어가서 제가 뭐
뭐 부담 느낄 건 없어요. 아. 네, 수리가 다 어차피 BMW 센터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BSI라고 브레이크가 세라믹 브레이크. 세라믹.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평생 보증입니다. 아, 네. 맞다. 그거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네, 디스크랑 패드랑 평생 교환을 해줘요. 이제 이 차량은 네, 솔직히 지금 기름만 넣고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 정도 정보 참고하시고, 제가 실내 타서 이제 또 추가 정보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아, 요거를 다루셨다는 거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퍼포드가 좀 살짝 아쉬운데, BMW가 좀 그렇죠. 예. 네. 일단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여유있게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뒤에 여기는 뭐 거의 버리는 거죠? 네, 거의 안 타. 아, 근데 네 명씩 네, 가끔. 아, 그러세요? 네, 이동을 하는데. 타보셨어요? 네. 네. 뭐 뒷좌석 네, 타셨던 분들이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다. 아, 네, 생각보다 편하다. 네, 이게 넓어요, 되게. 네. 그리고 일단은 키로수 자체가 많이 못 하셔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이런 좀 고성능 차는 예. M을 사시면은 2,000km의 그 길들이기 그렇죠. M 길들이기를 서비스로 해주거든요. 아. 네, 디포 오일이랑 엔진 오일을 서비스 센터에서 가리를 해줘요. 예, 예. 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길들이기에서 그렇죠. 못 타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좀 컴포트한 주행을 한 거는 2,500km. 2,500km. 네, 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느꼈어요. 네. 네. 일단 모든 내장재는 이제 100% 나파 가지고 가고 카본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나파는 비교가 안 돼요. 아, 야, 네, 이거 이거는 M5에 들어가는 M8, M5에 들어가는 메리노 가죽입니다. 메리노 가죽. 네, 그 최상급 가죽이에요. 네. 네, 만져보시면 네.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트가 지금 개별로 버킷 시트를 살라고 하면 2,500만 원이에요. 아, 2,800만 원. 이거 하나가. 아니, 두 개의 세트가 2,800만 원. 와, 이거 진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말.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잠깐 하면은 네, 이게 그렇군요. BMW 네. 오너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컴페티션 제대로 네. 가긴 되네요. 네네. 가변 벨고. 이제 가변 벨인데 네, 이거는 좀 끄고 킬 수 있는 거고. 예, 예. 이제 이건 오토홀드 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셋업을 누르면은 예. 이렇게 엔진, 차체, 스티어링, 브레이크. 네, 개별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 한글화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M1, M2 버튼으로 네. 조절을 해놓을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입력이 되는 네네. 그 기능이 되는 네네. 거고. 네네. 대표님 제 위치에서 자꾸 이게 빨간색이 보이는데 이건 필름지죠? 아, 맞습니다. 아직 필름을 안 썼어요. 그런 거죠. 네. 아, 저는 이거 화면이 지금 깨졌는지 지금 생각했는데 순간. 아, 그렇군요. 자, 실내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처음에 초기에는 역시 M다운 그 배기음이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링 때 예, 예. 부 RPM을 높여줬다가 그렇죠. 등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예. 등을 한번 켜서 아,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예, 많이 밝아요. 예. 또 다이아몬드 느낌을 오, 더 밝아졌네요. 더 밝게 할 수 있고 어허.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가변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인가요? 그럼 활성화 네, 열어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요거를 좀 이제 플립을 열면은. 아하. 네, 이렇게 좀 더 웅장해지고 플립 열리면서 배기 소리가 커지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끄면 조용해지죠. 그러네. 이거를 불이 들어오면은 네. 플립을 열게 되는. 그렇죠. 가변 밸브를 열게 되고 소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네. 요 소리 때문에 사실 사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네, 네. 네 맞아요. 맞는데 네, 네. 또 좀 아쉬운 면이. 아쉬운 면이. 네, 좀 이게. 네. 이게 안에서 예, 예, 예. 뭐라는데 가변 배기를 좀 뭔가 저희 운전자를 위해서 예, 재미를 예. 위해서 좀 사운드를 사운드 퍼포먼스를 해준 건데 예, 예, 예. 외부에서는 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G82를 타시는 분들이 예, 예. 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앞에 키드니 그릴하고 배기 두 개 나머지는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드니 그릴 마음에 들어요. 아, 저도 예, 정말 우리 한국분이 하셨고 네. 디자인 잘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호불호가 갈리는데 실제로 안 보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네. 보신 분들은 가서 계약하고 오세요. 그죠? 네. 네. 정말 저는 역대급이라고 저는 진짜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디자인 때문에 따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차를 잘 좋아하고 하는 관점에서는 예, 예. 정말 냉각. 네, 고속 주행에서 냉각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이거 네. 지금 510마력을 네. 내가 1시간 동안 예, 예. RPM을 높게 쓰고 주행을 해도 예, 예. 100 온도를 엔진 오일 온도가 100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아, 역시. 네.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보통 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냉각수 온도가 예, 100까지에서 예, 예. 이 100 그렇죠. 사이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요. 네, 오히려 냉각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기술이에요. 네, 100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고성능 차들은 열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열이 많이 먹으면 엔진이 그만큼 많이 오래 못 가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견줄 만한 차가 있죠. 아반떼 N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좋아서 쓴 거예요. 진짜 좋고. 제가 이 차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사실 냉각이 좀 딸리긴 합니다. 네, 냉각이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실내도 살짝 유입되는 느낌도 있고, 그게 제일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M2 때 좀 그게 네.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 네. 이 밑에서 엔진 열이 예.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름에 너무 예. 더워가지고. 아유, C63 AMG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다 그래요. 근데 저가 네. 지금 이렇게 고속 좀 컴팩트한 주행을 해도 이 에어컨 1단으로 아. 여름을 한 2단 정도까지만 3단? 많게는 3단으로 여름을 놨어요, 이번 여름을. 그럼 제가 5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냉각 기술은 정말 그러면 잘...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대표님도 사실 옛날에 정비도 하셨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솔직히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희 뭐 그렇게 네. 그냥 뭐 그렇죠. 잠깐 정비를 했던 거지 네, 네. 네.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냉각이 많은 거를 냉각을 빨리 시켜주는 기술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예 냉각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전자와 후자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리뷰하신 분들이 예. 좀 이제 호평을 하시는 게 예. 이제 소재 공학이 아, 소재가 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래서 소재 공학이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서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무게도 네. 경량이 됐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 전작 M3, M4를 즐겨보지 못해서 예, 예, 예. 비교를 못 해드리겠어요. 그렇죠. 사실 예, 예. 저희가 그냥 뭐 새로운 M에 접하는 입문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조용히 좀. 아, 근데 냄새가 별로 없네요. 네. 네. 아, 새 차라 그런지. 네. 마지막 내연기관입니다. 네. 그렇겠죠.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앞으로는 같아요. 내연기관을 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대표님, 자율주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써보셨을 텐데. 자율주행은 이제 네. 이거 두 개로 많이 쓰는데요. 네. 저희가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그렇죠. 지금 이게 안전거리 제어장치랑 어시스트 드라이빙. 아하. 어시스트 드라이빙으로 많이 놓고 네. 다니죠. 네. 근데 옆에 이제 제 차선이면. 그렇죠.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이 생기고요. 네, 맞아요. 승용차가 생기면 승용차 네. 그대로 접목이 돼요. 그렇죠. 테슬라 네. 그 모양으로. 네, 그 모양 그대로. 네. 정말. 아, 좋아요. 그렇죠. 정체 구간에서 네. 너무 편하게 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SOS 이런 건 써보시진 않았을 테고. 아, 그죠? 이렇게 또 열리는 건지. 네. 겁나서 대부분 못 하시는데, 요거 아, 열고서 누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밖에 혹시 인상 깊었던 어떤 범위가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은 후진 주차할 때도, 예, 예. 네, 후진 주차할 때도 핸들로 예, 이렇게 예. 자기가. 아, 그거. 네, 예. 자기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고. 네. 그러니까 예. 기존에 없었던, 아유, 애매 없었던 것들. 가격이 다, 비싼데요, 사실. 다 들어가야죠. 네, 다 들어가야죠. 그 총 얼마 들으셨죠, 이게? 이게 지금 예. 시등록세까지 1억 4천. 아, 1억 4천. 네. 와. 웬만한 솔직히 말해서 718 박스터보다 비싸거든요. 그렇죠. 고민 많이 했어요. 아유, 우리 대표님이 그래도 이거를 4개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단점 몇 가지만 좀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단점이 있다면 예. 일단 가격은 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뭐 가성비로 따지면은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M5도 1억 6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가성비로 따지면 나쁘지 않고 버킷 시트가 네. 지금 이제 여기에 걸려요. 그죠. 타고 내릴 때 네. 허벅지에 걸리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좀 한두 번 괜찮았는데 나중에 지금 적응 됐어요. 적응 됐어요. 네.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 기피님 한번 앉혀볼게요. 아, 잠깐만요. 네. 네. 한번 타보세요. 앉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성분이 탔을 네. 때. 엉덩이부터 한 다리를 넣고 엉덩이부터 타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타시면 안 돼요. 치마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어? 쉽게 타시네? 네. 어때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고속능차에서 이런 거는 타시잖아요. 퇴근하겠습니다. 그죠? 되게 편안하죠? 네, 가시죠. 그리고 김피디님 뒤에 보면 앰퍼 딱 보이네. 여기도 그렇고. 자, 엔진룸 두 번 탁, 탁. 네, 그렇죠. 아, 어우, 야, 세상에. 왜요? 알루미늄입니다. 아니, 잠깐만, 얘가 느낌상 여러분 1kg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세상에. 네, 안 붙어요. 아, 그렇죠. 이거 자석이거든요? 아, 이쪽은 이제, 이쪽은 네. 붙고. 아, 요런 거. 네, 요런 거는 붙죠. 요런 거는 철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얘는 안 붙습니다. 어. 안 붙어요. 얘도 안 붙어요. 와.
얘는 철판이고 네. 얘도 철판이에요.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대표님 100% 철이 아니에요. 혼합돼서 네, 알루미늄하고 네. 혼합돼서 됐고 다 쇼바도 네. 알루미늄이고 네.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겠죠.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아, 예, 안 타가지고. 아니 안 타도 원래 아. 4개월이 넘었으면은 아 저는 엔진룸도 닦아요. 그래요? 네. 이게 좀 거의 아쉬운데요. 뭐, 네. 네. 그 구형 M4에서는 네. 제가 카본이었거든요. 아. 근데 좀 아하. 요게. 네. 아하. 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왜냐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발열이 많으니까 카본보다도 이제 스틸 철이 좀 잘 버티는 건 아직까지는 네. 사실이니까. 잘 잡아주고. 예. 네. 이런 강성바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 자체가 이제 V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냉각 시스템인데 예, 예. 네, 이게 냉각 시스템인데 좀 이제 쿨러가 이쪽에 있군요. 네, 고출력으로 예. 운행을 하고 본넷에서 열어서 만지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게 신기술이에요. 네, 그죠, 예. 그 정도로 냉각이 잘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볼트 이런 범위가 다 일반적인 스틸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시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 요건 전선이 보이네. 야, 요건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거 따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아, 잡을 건 잡아야죠.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 자체에도 방열판이 있어서 자체 발열이 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 헤드라이트는 네. 이제 오토 그쵸? 레이저. 네. 레이저가 뜨거워요, 사실은. 그죠? 네. 기술적인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커버가 왜 없냐? 아. 그것도 뭐 이제 많은 후기를 알려주셨는데. 아. 이게 발열 때문에요. 발열 때문에. 네, 없지 않나. 또 사가지고 다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실 텐데, 여기 왜 흡음 매트 없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슈퍼카들은 없습니다. 사실 타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발열이 심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되는 거고, 기본 구조가 그렇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가 정비할 수도 없겠네요. 네. 예. 무조건 센터 가야지. 예. 제가 봤을 때도 구성이 참 알차네요. 밑에가 보이질 않네요. 네, 꽉 차 있습니다. 아우. 틈이 없어요? 틈이 없네요. 이거. 밑에 후레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밑에요? 네, 예, 이렇게 한번 네. 붙여놔 볼게요, 그냥. 네. 예. 자, 여러분. 틈이 없다. 아, 밑에 또 이제 언더커버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쪽에 살짝 뭔가 빛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언더커버가 있어서. 그죠? 저희가 기존에 알았던 M 시리즈의 다양한 차를 보아왔고 느껴왔지만, 오늘 이 친구는 좀 다른 느낌의 정리 개념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고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실 소유하시고 만족감이 높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너무 가볍고요. 양쪽에 거리세 두 개입니다. 요 거리를 제네시스들도 좀 많이 따라 하시는데 뭐가 보이나요 대표님? 아 저 와셔 노즐이 저렇게 아 저 노즐? 네, 아 요거 저렇게 있어서 저는 빠진 줄 알고 이렇게 이게 움직이네요. 네. 탄력이 있네. 야, 아 저는 닫을 때는 그러게 네. 지금 휠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 휠은 예. 세라믹 브레이크도 이 퍼스트 에디션에만 예, 들어간 건데 예. 무게가 더 가벼워졌고요. 일단 뭐 솔직히 브레이크 소음은 있죠? 네, 어쩔 네. 수 없어요. 세라믹이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이크. 맞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끼익끼 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그리고, 가볍고, 그 다음에 네. 열 효율도 굉장히 높고. 그죠. 네. 그 대신 얘도 이제 브레이크가 네. 2,000만 원짜리가 아,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대표님이 매력으로 느꼈던 네,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저도 이 색상도 그렇고. 지금은 이 색상이 네. 안 나오고 네. 이 브레이크도 안 나오고 아, 이 휠도 안 나오고 그렇군요. 지금 버킷 시트도 안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 그럼 너무 밋밋하지 일반 않나요? 시트로 들어가는데 네. 일반 시트로 들어가는데 통풍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얘 통풍 없군요 지금. 저희는 통풍이 없어요. 원래 버킷은 없긴 해요. 원래 버킷은 통풍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백밀러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나왔고요. 측면에 도드라지는 이 라인 굉장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이렇게 돼요. 아, 이제 고급유. 예, 네, 지금 고급유를 선택을 하셔갖고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휴, 여기 뭐. 아, 배기구, TV. 네. 일단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아, 멋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런 빵빵한 네. 엉덩이가 좀 네. 마음에 들었죠. 여기가. 네. 일단 타이어 자체도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고 얘가 또 맞아요. 예. 앞 타이어가 19인치고 뒷타이어가 20인치거든요. 아, 20이요? 네. 아. 이게 보통 슈퍼카에 들어가는 예. 사이즈인데 예. 이 M4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
아, 왜 제가 왜 웃었냐면요. 좋은데 가를 때 맞아요. 네. 타이어 주문하고 한참 기다리시더라고요. 윌터 타이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네. 아, 그래서 20인치가 그건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예. 네. 이제 전동으로. 네. 전동인데 이제 그 전에는 전동이 아니었죠. 아, 배수도 잘 되네요. 지금 마침 비가 와 갖고 배수 테스트. 아직 물 새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죠. 없죠. 절대 없죠. 예, 이거 잘 되나? 어우, 잘 되네. 아이고. 아유, 잘 되네. 저도 안 해본 네. 건데. 그죠, 안 해보셨죠? 한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파요. 따라 하셔도 돼요. 안전상. 근데 다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여기 트렁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속용 슈퍼카인데 여기다 네. 모터를 달았네요. 자동으로 해놨네요. 네. 그죠? 이게 지금 컨셉이. 예. 그 옛날에는 M이라는 생각을 하면. 예. 정말 빠른 차. 지금 이제 나오는 M 시리즈는 데일리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그렇죠. 빠르게 탈 수 있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보시고 트렁크도 여유 있어야 되고 컴포트 모드로 네. 놓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변 밸브 닫아버리면 조용하니까 네. 그 범위를 아까 그래서 표현해 주신 네. 거거든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점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 저는 아직까지 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출고기도 한번 보여드렸고 네네. 주행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주행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음 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